스토킹 예방과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사퇴로 국민의힘 소속 이화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전체 7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만 달랑 자리했습니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질의답변보다는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농업정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지만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인 여야 관계라면 이런 무리수를 두지 않겠지만 현재의 청주시의회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김병국 의장은 청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장님이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기간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안건을 마감 그 기간 안에 하셔야 되는데 그 기간에 넘어오지 않으면 의장님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임종수 의원만 상임위 활동에 동참한 가운데 본회의 전체 의결 정족수는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병국 의장과 국민의힘의 강공 전략이 시간과 수싸움에서 승기를 잡은 셈으로 의회 정상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